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석이조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어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단어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친구 사이에 또는 부모랑 자식 사이에 또는 상사랑 부하 직원 사이에 자,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 먼저 친구 간의 도리예요. 마,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야지. 사투리 이게 맞나요, 여러분? 자, 이런 말을 중국어로 하고 싶다면 朋友之间应该互相帮助.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야지. 자,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의 도리예요. 강연 같은 걸 듣다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효를 주제로 한 강연이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你们应该多给父母打电话. 부모님께 전화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 자, 이 말 완전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자주 해보세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도리예요. 평소에 되게 얄미운 선배가 갑자기 저녁 약속이 있다고 본인 잔업을 후배한테 다 떠미르고 퇴근을 했어요. 띠용. 자, 그럼 우리 후배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현실에서는 막 욕하면서 막 꿋꿋이 뭐 하겠죠. 그런데 드라마 보면 전개가 석 시원하죠. 포스트잇에다가 매직으로 벅벅 쓰는 거예요. 自己的事情应该自己做完. 본인 일은 본인이 다 끝내세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에 딱 붙이고 발걸음 가볍게 이제 귀가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자, 우리 지금 예문 3개 봤어요. 朋友之间应该互相帮助.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야지. 자, 그 다음 你们应该多给父母打电话. 부모님께 전화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 自己的事情应该自己做完. 본인 일은 본인이 다 끝내세요. 자, 이렇게 세 문장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应该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도리상 해야 하는 것들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应该의 부정형을 뭐라고 하겠어요? 不应该.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상황 예시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딱 탔어요. 자, 근데 이제 한 꼬맹이랑 엄마가 또 타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들은 엘리베이터 막 버튼 누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제 애기가 재밌으니까 막 누르는 거예요. 3, 4, 5, 6, 막 눌러요. 자, 그니까 이제 엄마가 애한테, 너 이러면 안 되지. 자, 이런 상황이죠. 그다음 두 번째. 친구 중에 술도 약한데 술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친구가 너무 취한 거예요. 진짜 꽐라가 된 거죠. 자, 노래방을 갔는데 막 불 들어오는 탬버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흔들더니 예쁘다 막 하면서 자기 가방에 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친구들이랑 놀래가지고 근데 또 막 웃기기도 하고 내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니 不应该这야. 야, 너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가이랑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이 단어의 차이를 되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야, 그렇죠. 데이, 맞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데이라고 하는 애는요, 구조조사 더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조동사 데이로 사용된 거예요. 한자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야오랑 데이 둘 다 이제 의무감이 있는 건데 그 의무감의 차이가 다른 거죠. 야오보다 데이가 훨씬 세요. 그래서 야오는 좀 가벼운 의무감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데이는 좀 강한 의무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가벼운 의무감 야오부터 한번 볼까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이제 2인 1실을 썼었는데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스탠드를 탁 껐어요.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너 잘 거야? 이러더라고요. 자, 중국어로 你要睡觉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피아노 곡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너 나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중국어로 하면 你要教我吗?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 아직까지 안 보신 분 추천합니다. 옛날 영화긴 한데요, 추천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벼운 의무감으로 사용되는 야오가 있고요. 그 다음, 강한 의무감을 가진 거, 떼이 한번 볼게요. 아까 그 탬버린 치던 그 친구 좀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그 뒷이야기예요. 이 친구 상태가 아주 그냥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얘 안 되겠다. 야, 너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자, 이 말을 중국어로 할 거예요. 你得快点回家. 짐 챙겨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바래다 줬어요. 자, 그랬더니 또 친구 부모님이 인사불성 친구를 보더니 아유 등짝 스매싱. 자, 그래서 이제 또 저랑 친구도 한 소리 들었어요. 너네 일찍 좀 다녀. 자, 이 말을 또 중국어로 你们得早点回家. 자, 여러분 이렇게 데이 뒤에는 주로 잔소리가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막 일찍 일어나라, 숙제 좀 해라, 얼른 준비하고 학교 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오랑 데이는 어휘의 이런 무게감 말고도 또 다른 점이 회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데이입니다. 데이 플러스 잔소리, 데이 플러스 하기 싫은 거, 막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你得快点回家. 여기서 이 문장이랑 你们得早点回家. 자, 여기서 둘 다 빨리라는 뜻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둘 다 빨리라는 뜻인데 快点은 속도가 빠른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早点은 시간이 빠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도 여러분 함께 알고 가실게요. 자, 오늘 배운 뭐뭐 해야 한다의 다양한 중국어 표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복습하러 가볼까요? 복습 방법 첫 번째는요, 천천히 하시고 두 번째는요, 원어민 발음 속도로 조금 자연스럽게 연습해보시고 세 번째는 빠르게 따라하면서 开始. 본인 일은 본인이 다 끝내야 한다. 自己的事情应该自己做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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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해선 안 돼. 이러면 안 돼. 你不应该这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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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 거야? 你要睡觉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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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집에 가야겠다. 你得快点回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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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일찍 좀 다녀. 你们得早点回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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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문이지만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회화 연습 많이 되셨나요? 应该, 要, 得, 해야 한다의 다양한 용법들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잘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좋아요 꾹,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